세월호 수색 과정에서 사람 뼈로 보이는 뼈가 많이 발견됐다는 기사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댓글을 남겼습니다. 미 수습자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적었습니다. 정혜경 기자입니다. 세월호 선체 수색 중 사람 뼈로 추정되는 뼈가 다수 발견됐다는 어제 오후 기사에 달린 댓글입니다. 돌 때 명주씨를 새로 사서 놓을 것을 이란 글귀로 시작해 엄마는 모든 걸 잘못한 죄인이다. 엄마가 지옥 갈게, 딸은 천국 가라고 맺었습니다. 이 글은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가 써서 안산 합동분향소 벽에 붙여둔 편지로 알려졌습니다. 이 댓글에 눈시울을 붉힌 네티즌들이 다시 댓글을 달아 공감했는데 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있었습니다. 문 대통령은 개인 아이디 문변으로 쓴 댓글에서 미수습자 9명의 이름을 적고 절절한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이 글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. 미수습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길 기원합니다. 라고 썼습니다. 글을 읽고 마음이 아파 댓글을 달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참모에게 의견을 구한 뒤 글을 올린 거라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전했습니다. 어제 전남지사직에서 물러난 이낙연 총리 후보자도 서울로 떠나기 전 목포 신항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. 현장과 해수부 또 가족들과 해수부 사이에 서로 간에 어긋남이 없도록 제가 중간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. 이 후보자는 국가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얼굴과 체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수색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SBS 정혜경입니다.